위스퍼와 스웜은 각각 탈중앙화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과 탈중앙화된 스토리지 플랫폼이며 이더리움 개발자들이 개발했다. 위스퍼는 탈중앙화된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이고 스웜은 분산 파일 시스템이다. 위스퍼는 노드가 네트워크 내에서 서로 통신할 수 있게 하며 브로드캐스팅, 사용자 대 사용자, 암호화된 메시지 등을 지원한다. 대량의 데이터를 전송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는 않다. 위스퍼에 대해서는 습할 수 있으며 코드 예시를 살펴볼 수 있다. 스웜은 파일코인과 유사하지만 기술적인 측면과 인센티브 측면에서 차이가 난다. 파일코인은 스토어에 페널티를 부과하지 않지만 스웜은 페널티를 준다. 따라서 파일 가용성이 더 높아진다. 스웜에서 인센티브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궁금할 것이다. 스웜이 내부 화폐를 가지고 있는가? 실제로 스웜은 내부 화폐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대신 인센티브를 위해 이더를 사용한다. 인센티브를 추적하기 위한 스마트 컨트랙트가 이더리움에 있다. 스마트 컨트랙트가 스웜과 통신할 수 없지만 대신 스웜이 스마트 컨트랙트와 통신한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스마트 컨트랙트를 통해 상점의 비용을 지불하고 만료일자 이후 상점의 비용이 지급된다. 파일이 누락된 경우 스마트 컨트랙트에 보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각 상점에 페널티가 부과된다. 수원과 IPFS 파일코인 간의 더 상세한 차이점에 대해서는 GitHub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이 책을 접수한 시점에서 위스퍼와 스웜은 여전히 개발 중이므로 아직 많은 부분이 확실하진 않다. Guess는 이더리움, 위스퍼, 스웜 노드를 구현한 것이다. Guess는 이 모든 기능 또는 선택된 기능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 기능을 결합한 이유는 하나의 탭처럼 보일 수 있게 할뿐 아니라 하나의 노드를 통해 클라이언트가 세 개의 탭에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Guess는 CLI 애플리케이션이며 고 프로그래밍으로 작성됐고 모든 주요 운영체제에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버전의 Guess는 스웜을 지원하지 않고 위스퍼의 경우 일부 기능만 지원한다. 이 책을 쓴 시점의 최신 버전은 Guess는 1.6.7 버전이다. Guess 설치. Guess는 OSX, 리눅스,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하며 바이오니 및 스크립트 방식의 두 가지 설치 방법을 지원한다. 이 책을 접수하는 시점 기준으로 마지막으로 안정된 버전은 1.6.7이다. 바이너리 설치 방법을 이용해 다양한 운영체제에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스크립트 설치 방법은 게스 소스 코드를 일부 변경한 후 설치해야 할 경우 사용된다. 여기서는 소스 코드를 변경하지 않는 것이므로 바이너리 설치를 진행할 것이다. OSX는 브로우를 사용하고요. 우분투, 윈도우 이렇게 게스 설치하네요. JSON RPC 및 자바스크립트 콘솔. Guess는 다른 어플리케이션이 통신할 수 있도록 JSON RPC API를 제공한다. Guess는 HTTP, 웹소켓, 그리고 다른 프로토콜 이용해 제공한다. Admin, Debugger, Ether, Miner, Net, Personal 등 카테고리를 놔주고 Guess는 자바스크립트 API를 사용해 프로그래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대화식 자바스크립트 콘솔을 제공한다. 대화식 콘솔은 IPC를 통한 JSON RPC를 사용해 Guess와 통신한다. HI 명령어 및 Guess 명령어 중 일부 중요한 HI 명령어 및 옵션에 대해 예제와 함께 살펴보자. HELP HI 명령어를 이용해 모든 HI 명령어 및 옵션 목록을 관해 확인할 수 있다. Guess 및 명령어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더욱 알아볼 것이다. 메인넷 네트워크 연결. 이더리움 네트워크 노드들은 기본적으로 30303 포트로 통신한다. 하지만 다른 포트 번호를 통해서도 자유롭게 리스닝할 수 있다.
메인넷 네트워크 연결하기 위해서는 단지 get 명령을 실행하면 된다. 다음 네트워크 아이디를 명시적으로 지정하고 다운로드 블록체인을 저장할 사용자 정의 디렉토리를 지정하는 방법이다. 데이터 디어 옵션은 블록체인을 저장할 장소를 지정하게 되는데, 만약 제공할 경우는 네트워크 아이디는 네트워크 아이디를 지정하기 위해 사용된다. 1은 메인 네트워크, 제공되지 않을 경우 기본값 1. 테스트넷 네트워크 아이디는 2번이다. 개인 네트워크 생성. 개인 네트워크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랜덤 네트워크 아이디를 지정하면 된다. 개인 네트워크는 대개 개발 목적으로 생산된다. guess는 개발하는 동안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로그와 디버깅을 위한 다양한 플래그를 제공한다. 따라서 랜덤 네트워크 아이디와 다양한 로그 및 디버그 플래그를 제공하는 대신 dev 플래그를 사용하면 다양한 디버그 및 로그 플래그가 활성화된 개인 네트워크가 실행된다. 계정 생성. guess을 통해 계정을 만들 수 있다. 즉, 계정과 연관된 키와 주소를 생성할 수 있다. guess를 만들기 위해선 다음 명령을 사용하라. guess account new. 위 명령을 사용하면 계정을 암호하기 위한 비밀번호 입력하는 메시지가 표시될 것이다. 비밀번호 표시할 경우 계정에 접근할 방법이 없다. 로컬 지갑이 있는 모든 계정의 목록을 확인해서는 다음은 guess account list. 위 명령어는 계정의 모든 주소를 출력할 것이다. 키는 기본적으로 데이터 디어 경로에 저장되며 키 스토어 옵션을 사용해 다른 경로를 지정할 수 있다. 채굴. 기본적으로 guess는 채굴을 시작하지 않는다. guess에게 채굴을 시작하도록 지시하려면 마인 옵션을 제공해야 한다. 채굴과 관련된 몇 가지 다른 옵션이 있다. 여기서는 마인 옵션과 함께 다른 다양한 옵션이 제공됐다. 마인 스레드 옵션은 해싱을 위해 사용할 총 스레드 개수를 지정한다. 기본적으로 8개 스레드를 사용한다. 이더베이스 채굴을 통한 보상이 지급될 주소다. 기본적으로 계정은 암호화되어 있다. 따라서 계정 내 이더가 접근하기 위해서는 잠금을 해제해야 된다. 즉, 계정을 복호화하는 것이다. 계정과 연결된 개인키를 사용해 복호화한다. 채굴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오직 채굴 보상을 입금할 계정만 필요하므로 잠금을 해제할 필요는 없다. 언락 옵션을 사용해 하나 이상의 계정을 잠금 해제할 수 있다. 다수 주소는 콤마를 이용해 분리한 후 제공하면 된다. 빠른 동기화. 이 책의 절산 시점에서 블록체인의 크기는 약 30GB이다. 만약 인터넷 연결이 느리다면 다운로드하는데 몇 시간 동안 며칠이 걸릴 수 있다. 이더리움은 빠른 동기화 알고리즘을 구현해 블록체인을 빠르게 다운할 수 있다. 빠른 동기화는 전체 블록을 다운로드하는 대신 블록 헤드 트랜잭션 확인 최신 상태의 데이터베이스로만 다운로드한다. 따라서 모든 트랜잭션을 다운로드해 재생해 볼 필요가 없다. 빠른 동기화 알고리즘은 블록체인의 무결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정된 블록 수마다 전체 블록을 다운로드한다. 빠른 동기화 알고리즘에 대해서 자세히 알기 위해서는 GitHub 여기를 참조하라. 블록체인을 다운로드하는 동안 빠른 동기화를 사용하려면 guess를 실행할 때 fast 옵션을 사용해야 한다. 보안상의 이유로 빠른 동기는 최초 동기화에만 실행된다. 노드가 네트워크와 성공적으로 동기화된 이후 빠른 동기화는 영구적으로 비활성화된다. 추가적인 보안 기능으로 만약 빠른 동기화가 랜덤 피벗 포인트 부근 이후에 실패한 경우에는 안전 예방 조치로 빠른 동기화가 비활성화되며 노드는 전체 블록 처리 기반의 동기화로 전환된다. 이더리움 지갑. 이더리움 지갑은 계정을 생성하고 이더를 송금하고 컨트랙트를 배포하고 컨트랙트의 함수를 호출하는 등의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이더리움 UI 클라이언트이다. 이더리움 지급은 게스를 번들로 포함하고 있다. 이더리움을 실행하면 로컬 게스 인스턴스를 찾아 연결하는 시도하며 실행 중인 게스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자체 게스 로드를 실행한다. 이더리움 지급은 IPC를 사용해 게스와 통신한다. 게스는 파일 기반 IPC를 지원한다.
JET을 실행할 때 데이터 디렉토리를 변경하면 IPC 파일 경로도 변경된다. 따라서 이더리움 지갑이 GET 인스턴스를 찾아서 연결하기 위해서는 IPC 패스 옵션을 이용해 IPC 파일 경로를 기본 경로로 지정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더리움 지갑을 찾지 못할 것이며 자체 인스턴스를 시작할 것이다. 기본 IPC 파일 경로를 찾기 위해 GET 헬프를 실행하면 IPC GET 옵션 옆에 기본 경로가 표시될 것이다. 이더리움 지갑을 다운로드하기 위해서는 GitHub 여기를 방문하라. 리눅스, OSX, 윈도우에서 사용 가능하며 GET와 마찬가지로 바이너리 및 스크립트 방식의 두 가지 설치 방법이 제공된다. 이더리움 지갑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미스트. 미스트는 이더리움 위스퍼 스웜의 클라이언트이다. 트랜잭션을 선종하거나 위스퍼 메시지를 전송하거나 블록체인을 검사하는 등의 일을 할 수 있다. 미스트와 GET의 관계는 이더리움 지갑과 GET의 관계와 유사하다. 미스트는 무엇보다 브라우저와 함께 제공된다는 점에서 인기가 있다. 현재 브라우저에서 실행되는 프론트엔드 자바스크립트는 Web3.js 라이브러리를 사용해 GET 노드의 Web3 API에 접근할 수 있다. 미스트의 기본 아이디어는 이더리움 위스퍼 스웜을 중앙 서버의 대체제로 사용해 서버를 가질 필요가 없는 제3세대 웹 3.0을 구축하는 것이다. 다음은 미스트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미지이다. 약점. 모든 시스템은 몇 가지 약점을 가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또한 약점이 있다. 다른 애플리케이션과 마찬가지로 이더리움 소스코드에도 버그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네트워크 기반의 애플리케이션처럼 이더리움 또한 서비스 거부 공격에 노출되어 있다. 하지만 이더리움만의 독특하고 주요한 약점에 대해 살펴보자. 11. 공격. 공격자는 네트워크를 자신이 제어하는 일반 노드로 채우려고 시도할 수 있다. 그러면 여러분은 공격자의 노드에만 연결할 가능성이 높다. 공격자의 노드에 연결되면 공격자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블록 및 트랜잭션 중개하는 것을 거부할 수 있으며 네트워크에 연결되는 것을 끊을 수 있다. 공격자는 자신이 생성한 블록만을 중개하며 별도의 네트워크에 격리시킬 수 있다. 51% 공격. 만약 공격자가 네트워크 해시 비율의 절반 이상을 제어할 수 있으면 나머지 네트워크보다 빠르게 블록을 생성할 수 있다. 공격자는 단순히 자신의 프라이빗 포크가 정상적인 네트워크보다 길어질 때까지 보관하다가 브로드캐스팅한다. 50% 이상 해시 파워가 있으므로 채굴자는 트랜잭션을 취소할 수 있으며 모든 일부 트랜잭션이 채굴되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채굴자의 블록이 블록체인에 포함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세레니티. 세레니티는 이더리움 개발 4단계 업데이트 명이다. 이 책을 저술하는 시점에서 세레니티는 여전히 개발 중이다. 이 업데이트는 하드포크가 필요하다. 세레니티는 하비 프로토콜을 캐스퍼로 변경할 것이며 상태 채널과 샤딩을 통합할 것이다. 현재 시점에서 작동 방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여전히 명확하지 않다. 상위 수준의 개요에 대해 살펴보자. 지불 및 상태 채널. 상태 채널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지불 채널이 무엇인지 알아야 한다. 지불 채널이란 서로 다른 계정으로 이더를 송금하는 2개 이상의 트랜잭션을 2개의 트랜잭션으로 통합하는 기능이다. 작동 방식에 대해 살펴보자. X가 비디오 스트리밍 웹사이트의 소유자이며 Y가 사용자라고 가정해보자. X는 1분마다 1 이더의 비용을 부과한다. 물론 Y가 1분마다 트랜잭션을 브로드캐스팅 할 수 있지만 X가 확인을 기다리는 동안 비디오가 잠시 멈출 수 있는 것 같은 문제가 있다. 지불 채널이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한다. 지불 채널을 이용하면 잠금 프로젝션을 브로드캐스팅하는 방법으로 Y는 일정 리더, 아마도 1000 리더를 특정 시간, 아마도 24시간 동안 X를 위해 잠가둘 수 있다. 비디오를 1번 본 후
온 이후 Y는 잔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서명된 기록을 전송할 것이고 1, 리더는 X의 계정으로 갈 것이다. 나머지는 Y의 계정으로 갈 것이다. 또 1분 이후 Y는 잔금을 해지할 수 있다는 서명된 기록을 보낼 것이며 이 이더는 X의 계정으로 갔고 나머지는 Y의 계정으로 갈 것이다. 이 절차는 Y가 X의 웹사이트에서 비디오를 보는 동안 지속된다. 이제 Y가 100시간 비디오를 보거나 24시간이 도달한 경우 X는 자신의 계정으로 자금을 인출하기 위해 최종 서명된 기록을 네트워크에 브로드캐스팅한다. 만약 X가 24시간 이내 인출하는데 실패하는 경우 Y에게 전액 환불된다. 따라서 블록체인에서 잔금 및 잔금 해제라는 두 가지 거래만 볼수 있다. 지불 채널은 이더를 송금하는 트랜잭션과 연관되어 있다. 이와 유사하게 상태 채널을 통해 스마트 컨트랙트와 연결된 트랜잭션을 통합할 수 있다. 지분 증명 및 캐스퍼 합의 프로토콜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지분 증명 합의 프로토콜이 동작하는 방식을 이해해야 한다. 지분 증명은 작업 증명의 가장 보편적인 대안이다. 작업 증명 방식은 너무나 많은 연산 자원을 낭비한다. POW와 POS의 대표적인 차이는 POS에서는 채굴자가 퍼즐을 풀 필요가 없이 채굴자는 블록을 채굴하기 위해 지분을 증명하면 된다는 것이다. POS 시스템에서 계정의 이더는 지분처럼 취급되며 채굴자가 블록을 채굴할 가능성은 채굴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에 직접 비례한다. 따라서 만약 채굴자가 네트워크의 1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면 블록의 10%를 채굴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 블록을 누가 채굴할 것인지 어떻게 알수 있는지가 궁금할 것이다. 높은 지분을 가진 채굴자가 항상 블록을 채굴하는 것은 중앙 집중화가 생김으로 내버려둘 수 없다. 랜덤 블록 선택, 코인 수명 기반 선택 등 다음 블록 선택을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이 있다. 캐스퍼는 POS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한 수정된 버전의 POS이다. 샤딩. 현재 모든 노드가 대용량의 모든 트랜잭션을 다운로드해야 한다. 블록체인의 크기가 증가하는 비율에 따라 향후 몇년내 모든 블록을 다운로드하고 동기화하는 것은 매우 어려워질 것이다. 만약 분산된 데이터베이스 아키텍처가 익숙하다면 샤딩에 대해서도 익숙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샤딩은 다수의 컴퓨터에 걸쳐 데이터를 분산시키는 방법이다. 이더리움은 샤딩을 구현해 블록체인을 분할하고 노드 간을 분산시킬 것이다. 블록체인의 샤딩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다면 깃허브를 참조하라. 요약. 이 장에서는 이더리움의 동작 방식에 대해 살펴봤다. 블록 타임 스탬프가 보안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더리움의 약점에 대해서도 학습했다. 또한 미스트와 이더리움이 무엇인지와 설치하는 방법도 살펴봤다. 또한 게스의 중요한 명령어도 살펴봤다. 마지막으로 이더리움의 새로운 세니티 업데이트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배워봤다. 다음 장에서는 이더를 저장하고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배워볼 것이다.